버럭의 양대 산맥이 이제 이경규 씨하고 박명수 씨인데 유전 씨가 보기에는 뭐 두 사람이 귀신같이 닮은 점이 있다면서요. 아, 저도 네.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네. 그건 정확할 거예요. 명수 형이 이제 선배님이고 한참 후배시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선배님이 옛날에 명수 형이 초창기 이제 아주 신인 시절에 야, 명수 일로 와! 그러면은 네, 선배님. 와, 정말 이승철 큐! 하면 바로 이제 이승철 선배님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명수 형이 이제 나이가 드신 선배님 되시니까 그 세호 형한테 세호 일로 와! 세호 휘성 큐! 이거 이걸 하시는 거니까 대물림이에요. 대물림이 된다. 이거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한 적도 있고. 그 우리 여기 경호란 친구 이제 오래됐잖아요. 네네, 오래되셨어요. 옛날에 이제 저하고 박명수 씨하고 이제 우리 이제 뜨거운 형들이 촬영을 갔어요. 네네. 괌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희는 그때 이제 새벽 6 시에 촬영했었고,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술을 먹은 거죠. 네. 근데 우리 그냥 6시에 촬영했으면 내가 시계를 맞춰놓고 네. 일어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박명수 씨는 그거를 꼭 매니저가 와서 깨워줘야지 일어나나 봐.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둘이서 술을 먹고 문을 잠그고 잔 거야. 나는 그래서 얘가 안 오네. 그래서 난 내가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박명수가 그 앞에서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 나 가자고 촬영하러 왔더니 말이야.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연예인은 촬영하고 있는데 지들이 뭐 술 먹고 잘 수 있냐고 그래서 계속 그냥 뭐 구시렁구시렁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알람 있잖아요. 네네. 여기 있잖아요. 아, 같이 자야지. 알람을 데리고 자는 거예요. 알람이 같이 술도 먹어주고. 정말 대단한 알람이네. 이런 알람을 데리고 다녀야죠.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알람. 무덤까지 들어갈 알람. 무덤에서도 들려드립니다.